팬들 앞에서 또 마지막 경기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 또 팬들에 대한 보답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올해 K리그 챌린지는 아직까지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이 없이 우선은 승점 67점을 1위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원주의 날씨인데요. 살짝 흐리긴 합니다만 13도의 기온, 그리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년과 작년과 다르게 상당히 따뜻한 날씨입니다. 11월에 축구할 때 상당히 지금 심판일도 보십시오. 반팔 입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경기를 보기도 참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이곳 원주 종합운동장을 많은 팬들이 또 가득 채워줬습니다. 자,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한다면 창단첫 4연승까지도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강원이 후반기 상당히 매서움을 보여주고 역전의 명수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많이 먹더라도 많이 넣는 축구라면서 이 홈팬들에게 상당히 강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연승이 모두 역전승이었고요. 자, 오늘 경기 심판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준 주심과 김영하 양재용 부심, 그리고 임정수 대기심이 오늘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찾아주는데요. 강원FC 최윤경 감독의 아들이자 또 샤이니의 멤버로 유명하죠. 민호 씨가 지금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아이돌 스타죠. 예, 민호 샤이니 보기 위해서 오늘 참 학생들도 많이 찾아준 것 같아요. 원래 이 강원이 도민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원래 강릉, 춘천, 원주를 순회하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예. 오늘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최영 감독의 아들이 샤이니 민호가 와서 예. 상당히 축하를 해주고 있고 또 샤이니를 보러 온 팬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 정말 효자입니다. 강원FC의 이 최윤경 감독이 선임이 됐을 때 이 많은 팬들이 또 민호 군의 이 존재를 또 굉장히 반가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또 마지막 홈 경기를 맞아서 민호 씨가 이따 하프타임에 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뭐 얼굴에서 광이 나네요. 예. 잘생겼습니다. 자, 양팀 이제 선발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들어와 있고요. 자, 양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을 좀 살펴보면 세 경기에서 강원이 2승 1무로 절대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고 서울 이랜드를 맞이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이고 또 예. 득점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일단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서울 이랜드가 4위에 올라있고 승점은 수원과 2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득실차에서 앞서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 또 3위로 올라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를 이겨놓고 수원이 홈에서 경남에게 패할 경우 3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3위가 예. 3위가 되면 플레이오프에서 무승부만 하더라도 2위와 싸울 수 있는 핸디캡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강원FC는 현재 7위인데 승점 5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골키퍼, 이완, 이한샘, 김원균, 서보민, 이동재, 정찬일, 김윤호, 최승인, 그리고 해난과 지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벨록 선수가 지난 안양전에 발바닥 부상을 당하면서 오늘 경기 출전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강원은 브라질 3톱, 브라질 트리플 멤버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최승인 선수가 먼저 나왔고 예. 또 오늘 눈여겨보신 부분이 이동재 선수가 강릉 문성구 출신인데 오늘 처음으로 데뷔전입니다. 서울 이랜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현성 골키퍼, 김민재, 전민광, 양기훈, 전기성, 김창욱, 최치원, 이재한, 최유상, 그리고 보비와 조양기 선수입니다. 상당히 변화가 많죠. 자, 서울 이랜드는 수요일날 오늘 경기라면 회복 시간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 훈련을 할 때도 두 팀을 꾸려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최치원, 정기성, 전민과 김현성 골키퍼까지 4명의 선수가 23세 언더 이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레니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또 유소년 육성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네. 김현성 골키퍼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기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가 데뷔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약간은 조금 다른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온 서울 이랜드고요. 강원FC와 서울 이랜드의 시즌 4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경기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경기 벨루소 선수가 결장을 하긴 합니다만 이 해난과 지우 이 두 명의 선수가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 또 이 두 선수의 페이스뿐만 아니라 강원의 페이스가 정말 좋습니다. 예. 뭐 세 경기 모두 다 역전승을 이뤄낸 아주 값진 승리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후반기에 좀 빛나는 것이 강원 최윤 감독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늦게 좀 탄력을 받은 감이 있어요.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진영을 갖췄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주황색 유니폼이 강원 FC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울 이랜드가 흰색 유니폼 공격하겠습니다. 강원 FC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확신합니다. 팀 강원은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예. 원정팀 서울 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강원 선수들이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 경합이 벌어지고 있고요. 높게 뜬 공. 자, 강원은 백종원 선수가 지난 FC 안양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 서보민 선수가 출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서보민 선수. 예,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번의 이동재 선수가 강릉 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처음으로 예. 예, 강원 FC 들어왔는데 오늘 데뷔전입니다. 96년생입니다. 아,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오늘 최윤경 감독이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선수라고 또 코멘트를 했어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도 최윤 감독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선수를 키워야지만이 또 그 팀에 이적을 시키면서 이적력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랜드 프리킥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그러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짧게 굴려줬고요. 오른쪽을 보고 줬습니다. 자, 지금 볼 잡고 있는 이한샘 선수가 원래 예. 수비형 미드필드 자원이긴 합니다만 후반기부터 지금 중앙 수비수 자원으로 내려와서 상당히 안정된 감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팀이 어려울 때마다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가고 있거든요. 예. 자, 세 명의 선수가 달라붙는데요. 공 빼냈습니다. 자, 보비가 왼쪽에서 싸워주고 있는데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공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 쪽으로 선언됐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는 젊은 선수들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좀 젊음의 패기로 또 내년 시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최선을 다해서 뛸 겁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자, 그대로 슛을 때려봅니다. 하지만 포스트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워낙 수비가 두터웠기 때문에 지금도 간결한 슈팅 상당히 좋아요. 예, 김창국 선수가 한번 직접 노려봤습니다. 지금 윗그물 쪽에 공이 하나가 더 들어왔군요. 이상기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자, 강원FC는 서울 이랜드와의 올 시즌 세 번의 맞대결에서 무려 7골을 터뜨리는 그런 또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서울 이랜드가 강원만 만나면 실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또 천적관계가 또 형성이 됐어요. 확실히 강원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고 또 예. 최근에 브라질 선수들이 득점력을 가세해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강원F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해난 선수가 역전의 선봉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리그 라운드 MVP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또 지우 선수도 41라운드, 2라운드 연속 MVP를 차지하면서 이 브라질 트리오의 공격력이 정말 폭발하고 있는 요즘의 강원FC입니다. 너무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서울 이랜드 선수들도 최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가 역습 이어갈 수 있을지 오른쪽 측면에서 자, 최치원이 흘려줬고요.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지금도 좀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길이가 좀 짧았죠. 예. 다시 한번 이랜드의 공격. 이제 오른쪽 측면. 자, 살짝 호흡이 맞지 않았는데요. 자, 뒤로 중단인 것이 뺏겼습니다. 자, 그대로 빠져나오는데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자, 지우 선수가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 순간적으로 공을 치고 달리는 속도가 워낙 빠른 선수고 지난 FC 안양 경기에서는 뭐 부상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예.
전민광 살짝 숙여놓고 앞쪽을 봅니다. 자 왼쪽에서 비어있습니다. 잘 열어줬네요. 자 그대로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낮은 크로스를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클리어가 되지 못했고 박스 안쪽에서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바깥으로 멀리 쳐줬습니다. 자 지금은 서범 선수의 클리어가 보비 선수의 몸에 맞고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예. 끝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서범인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제 데뷔를 하는 거겠죠. 수비 라인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보시고요. 자 일단은 원쪽까지 찾았습니다. 골키퍼에게 자 김현성 골키퍼도 오늘 경기에서 데뷔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도 언더 23세 이하 선수이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된 선수입니다. 네, 93년생이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김영광을 대신해서 선발 골키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 받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전기성이 앞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위쪽으로 헤딩 그러나 끊겼고 자 중원에서 압박 그러나 프리킥으로 선언됐습니다. 젊은 선수죠. 예. 오늘 이동재 선수의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예. 의욕이 좀 앞서네요. 데뷔전을 갖는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설레고 가슴이 벅차고 두근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96년생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데뷔는 했습니다만 정말 자기 인생에 본인 인생에 아주 끈끈한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죠.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겠죠.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첫 경험은 자, 가슴으로 받았는데 새 선수가 달라붙어서 공을 따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 자 스피드도 그대로 살려봅니다. 해난 앞쪽으로 그대로 찔러줬습니다. 아 최승인 돌파 좋았고요.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최승인 일단 접어놓고 자 일단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지금도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최승인 선수가 서울 1랜드 배우 공간으로 빠져들어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해난 선수가 정확히 보고 찔러줬습니다. 좋은 장면을 만들 뻔했던 강원의 피시였고요. 자, 평소에 발을 맞추지 않았던 서울 1랜드 FC의 포백 라인이기 때문에 다소 예. 호흡을 맞추는 데서 좀 어려움을 가져갑니다. 자, 호비 일단 뒤쪽으로 줬습니다. 더군다나 포백 라인의 두 명의 선수, 정기성, 전민광 선수가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호비의 크로스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러나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호비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주고 있네요. 보비 선수가 원래 측면 저어링 합니다만 상당히 기동력이 좋고요. 또 기본기가 네.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은 라인을 벗어나기 전에 살려냈던 보비 선수였습니다. 공격권은 그대로 서울 이랜드. 자, 롱스로인으로 붙여줍니다. 헤딩으로 차단. 자, 일단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서울 이랜드. 이제야 아 지금은 다시 역습 찬스 역습 상황이에요. 왼쪽 측면 지우가 볼 받고 앞쪽으로 성큼성큼 이동합니다. 자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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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슛 아. 벗어납니다. 자 지우는 알면서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우가 왼쪽 흔들어주고 앞쪽으로 어준 패스를 최승 선수의 마무리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수비를 따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선은 쳐놓고 들어가는데 워낙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따라갈 네. 수가 없어요. 자, 양기훈 선수가 지금은 손을 뻗으면서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습니다만 결국은 슛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우가 후반기에 강원FC에 영입이 된 선수인데 상당히 기량이 좋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해난 터치가 좋지 못했고요. 다시 한번 해난 앞쪽을 봅니다. 자, 일단 왼쪽에 비어있는 선수를 봤습니다. 지우 선수가 받았고요. 이완이 달려갑니다. 두 선수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백시원이 수비를 해냈습니다. 자, 헤딩 앞쪽으로 떨어진 공 준비에게 막혔고요. 김원균 오른쪽을 길게 봤습니다. 중앙에서 헤딩 경합. 자, 오늘은 해난이 조금은 공격형 미드필드 역할을 하면서 쳐져서 예. 세컨 스트라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쪽으로 전달 그러나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금은 고기 선수의 패스, 조영기 선수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조금은 밀렸는데 그대로 인플레이 시켜줍니다. 예. 서울 이랜드는 오늘 경기에서 백업 멤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씩은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발이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전방부터 압박을 시도를 해주고 있고 예. 예상외로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팬들로서는 또 올 시즌 승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또 내년 시즌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많이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왼쪽에서 크로스 수비 맞고 골라인 아웃 코너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전반전 10분이 이제 흐르는 상황이고요. 서울 이랜드가 코너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왼쪽 코너에서 최치원 선수가 준비합니다. 코너킥 올라옵니다. 헤딩 높게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크로스의 선택 좋았고 또 공격까지 가담을 해서 마무리 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예. 자, 예상 외로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선전해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특히 뭐 조원희 선수 필두로 해서 이재동 선수가 수요일날 수원전과 플레이오프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지금 리조우 멤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을 생각을 하면서 마틴 레니 감독에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뛰어주고 있네요. 오늘 경기에서 눈도장을 받는다면 또 내년 시즌 주전 자리까지 또 확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선수들에게는 오늘 경기가 일종의 쇼케이스 무대처럼 느껴질 수 있겠어요. 자, 최유상 볼 빼냈습니다. 짧은 패스로 공격권을 지켜내는 강원FC. 김원균 오른쪽을 보고 줍니다. 서보민 앞쪽으로 깔아주는데요. 패스 좋고요. 자, 볼 받았습니다. 김윤호 일단 돌아섰고 다시 뒤쪽으로. 자, 서울 이랜드 선수 준비를 확실히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확실히 구분을 지어주면서 공간을 좁게도 형성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 가담을 또 많은 선수들이 해주고 있고요. 강원FC의 전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방향 바꿔서 왼쪽으로 줍니다. 지우 연결됐고요. 그러나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아웃. 자, 오늘 지우가 왼쪽으로 벌어져 있고 또 서울 이랜드FC의 전기성 선수가 언더 23 선수이기 때문에 막하는 조금 어려움을 가져갈 거예요. 예, 자, 지금은 볼 따냈고요. 그러나 전진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오늘 경기장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찾아주셨네요. 예. 뭐 저희 쪽도 꽉 찼고 반대편도 거의 지금 관중이 빼곡히 차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또 한 시즌 동안 성원을 보내준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줬는데 또 샤이니 효과도 조금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강원이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강릉, 춘천, 원주를 순회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곳 원주는 예, 스포츠의 인기, 특히 축구 인기가 상당히 강한 도시입니다. 자, 왼쪽에서 자, 지금도 상당히 좋죠. 연결됐습니다. 지우 가슴으로 받고 자, 측면에서 아, 흔들었습니다. 아,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지우 선수가 골키퍼의 위치까지 파악을 하면서 힘들이지 않고 오른발 인프런트로 감아차는 슈팅. 아, 김현성 골키퍼의 나이스 슈퍼 세이브입니다. 지우의 멋진 슈팅에 이어서 가운데 첫 번째 코너킥 다 같이 상금을 하나 지금 파포스를 보면서 상당히 좋은 슈팅 가져갔었는데 아쉽게 빗나고 갑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찍었어요. 자, 전반전 15분 서울 이랜드가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지금은 수비 쪽에서 실수가 나왔고요. 자,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으로 조양기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은 애매한 상황에서 페널티킥이거든요. 하지만 주심은 안쪽에서 이뤄진 상황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지한 선수가 준비를 해주고 있고 또 페널티킥을 잘 막는 이상희 골키퍼가 준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들어갔어요. 서울 이랜드 FC가 선수 터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예상외로 지금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먼저 넣었거든요. 18번 이동재 선수가 나오고 16번 한성종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불소리 자, 이동재 선수가 오늘 첫 데뷔전이었는데 아쉽게 지금 벌써 교체를 해서 나옵니다. 자, 이재현 선수가 침착하게 반대편 골포스 차 넣는 모습이네요. 강원도 후반에 상당히 매서운 팀이고 김현성 골키퍼가 골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상외로 서울 이랜드 FC가 선취 득점을 하면서 젊은 선수들이 패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강원은 오늘 데뷔전에서 이동재 선수를 빼주고 한성종 선수를 투입을 시키면서 수영 감독은 중원의 무게감을 두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연승이 모두 역전승인 강원 FC이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경기도 선취골은 뺏기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반칙 선언됐고요.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입니다. 자, 전반전 17분에 서울 이랜드가 페널티킥으로 이재한 선수가 선취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강원이 최근 3경기에 다 역전승을 이뤄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이랜드 선수들 예상 외로 젊은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붙여줬습니다. 골키퍼 나왔는데요. 잡아냅니다. 이상기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단 곧바로 역습.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코너 부근까지 왔는데요. 첫지원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은 강원의 수비가 상당히 잘해준 모습이죠. 멀리 클리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헤딩 경합. 골다툼. 자, 빠져나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지은. 자, 지금 선수가 계속 파고듭니다. 두 선수 사이. 자, 지금은 지우 선수가 상당히 좋은 돌파였고, 아, 파울을 얻었는데 지금 왼쪽 무릎에 부상을 당한 것 같아요. 아, 지우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 쪽을 부여잡고 있는데, 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죠. 하지만 브레 선수를 특유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좋은 위치에서 그렇게 기회를 얻어낸 강원 FC입니다. 아, 강원도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살리면서 홈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자, 오른쪽 측면에서의 프리킥 서범민 선수가 준비합니다. 붙여주는데요. 헤딩. 자, 아직 볼 살아있고요. 자,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공격작업 이어가는 강원 FC. 자, 뒤쪽으로 흐른 공을 다시 따냈습니다. 왼쪽 측면 김윤호 오른발로 크로스. 자, 받아놓고 뒤쪽 사이 슛. 자, 수비가 막혔습니다. 자, 찍었어요. 스피드예요. 페널티 킥입니다. 자, 지금 슈팅하는 과정에서 손에 맞았기 때문에 핸드링 파울로 페널티킥 찍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원 FC도 곧바로 페널티킥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초반에 상당히 골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서울이랜드 선수들은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동준 주심이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정당하게 본 것 같아요. 자, 핸드볼 파울로 강원 FC가 서로의 동점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해난 선수가 스크린 플레이 정말 잘해줬고, 떨어진 볼을 그대로 김원균 선수 슈팅하면서 지금 전민광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나무라키 센스 있는 킥을 찾네요. 교체 들어가자마자 한석종 선수의 슈팅 마무리입니다. 시켰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남성한테 성공시키면서 1대1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자, 지금도 정말 센스 있는 킥이죠. 이게 담대하지 않으면 저런 킥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골키퍼가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가운데로 찍어서 차죠. 지금 슈팅이었거든요. 양 팀이 한 골 스코어가 됐습니다. 터치아웃. 아, 온사이드구요. 온사이드에요. 불파에 들어갑니다. 띄오. 자, 한 명 제... 자, 잡혔구요. 크로스. 아, 지금은 지우 선수가 욕심을 내지 않고 두 명을 제껴놓고 반대편에 있는 해난 선수를 보고 크로스를 올려줬거든요. 자, 크로스의 선택이 조금 길긴 했습니다만 해난 선수는 고맙다고 화답의 미소로 예, 전달해줍니다. 지우 선수의 폭발적인 돌파력을 장면이었죠. 자, 여기서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무너졌고 본인이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 해난 선수를 보고 올려준 크로스였거든요.
지금은도 아쉬운 장면이죠. 자, 또 광원의 역상입니다. 반대편 보겠죠? 자, 들어갔어요! 세기! 자, 지금. 와, 정말 멋진 슈팅이 나왔는데 태안 선수의 킥을 가슴 트래핑 받아서 최승인 선수가 그대로 과감하게 인셉으로 슈팅. 아, 정말 멋진 슈팅입니다. 강원FC가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최승인 선수 가슴 잡아놓고 그대로 발등을 얹혔거든요. 이면성 골키퍼를 정말 꼼짝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슛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캐릭터 챌린지 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아, 이 골은 올 시즌 베스트 탑안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원FC가 역전의 명수답게 순식간에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강원이 올 시즌 늦게 리그에서 발동 걸린 것이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자, 스코어 2-1로 이제 강원FC가 한 점을 리드하게 됐고요. 다시 뒤쪽에서 공 이어받고 자 왼쪽으로 보고 좋습니다. 이완 자 공 아직 살아있고요. 짧게 패스 지우. 자 지우가 파고듭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고 크로스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강원FC의 파상 공세가 서울 이랜드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태클로 차단 고비 선수가 다시 공을 살려냈고요. 자 보비가 높게 올려준 공 이재한 돌아섰습니다. 최치원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자 헤딩 차단 뒤쪽으로 흐른 공 자 다시 한번 슛 그대로 빗나갑니다. 자 지금도 상당히 좋은 슈팅이었는데 수비수에 맞고 잘 들어갑니다.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벌써 전반 30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 3골이 나왔거든요. 예. 아, 오늘 양팀 확실히 멋진 공격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치원의 코너킥 높게 띄워줬습니다. 에릭 슛! 골! 골! 동점골 조양기! 자, 지금도 조양기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그대로 인사이드로 밀어넣은 슈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거 원주 조갑운동장 아 30분도 되기 전에 2-2 내 골입니다. 자 오늘 꼭 골 축제입니다. 조양기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2-2 전반전 29분 다시 승부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최치원의 코너킥이었고요. 자 여기서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한석종 선수가 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기서 헤딩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조영기 선수가 달려들면서 그대로 인사이드로 밀어넣네요. 조양기 선수가 좋은 위치 선정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2-2가 됐습니다. 자,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정말 골들 많이 나고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마지막 경기도 불구하고 우승팀이 가려지지 않았거든요. 자 오른쪽 빠졌고요. 자 수비가 어깨를 먼저 넣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자 지금은 서울 이랜드 FC의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이 좋았습니다. 예.
다시 오른쪽에서 크로스 가슴으로 받고 최승인. 그러나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오늘 정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지금 이 부천과 대구의 경기도 1대1 동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원FC와 경남의 경기도 1대1 동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구는 오늘 반드시 홈에서 이겨야지만이 자력으로 클래식 승격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수원FC도 오늘 경기 승부 결과에 따라서 4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대구가 지금 부천에게 좀 1대1로 동점이 되고 있는데 부천이 대구를 잡는다면 상주상무의 우승으로 그대로 올 시즌 K리그 챌린지는 마무리가 되겠고요. 무승부만 돼도 상주상무가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다득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예. 상주상무가 자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무조건 홈에서 오늘 반드시 이겨야지만이 우승을 확정 지으면서 클래식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곳 원주에서의 경기도 동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의 이 향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깊은 태클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한샘 선수의 태클이 좀 깊었죠. 예. 조양기 선수 뒤쪽에서 강한 태클. 자, 카드는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구두 경고만 갑니다. 예. 프리킥입니다. 최치원이 붙여줍니다. 자, 그대로 흘렀네요. 골라인 아웃. 자, 지금도 강원 선수의 몸에 맞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코너킥 상황이 만들어지죠. 예. 상당히 위협적인 세트피스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는 오늘 서울 이랜드입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코너킥. 자, 프리킥 장면인데요. 자, 헤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위험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헤딩!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공. 다시 서울 이랜드. 높게 띄워주면서 공 지켜냈습니다. 자, 앞으로 꺾어줬는데요. 수비에게 차단됐습니다. 자, 지우 쪽도 공간 생기죠. 자, 왼쪽이 열려있습니다. 지우. 일단 최치원이 막아섰고요. 중앙으로 꺾어준 공. 태클로 저지합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어느덧 오른쪽까지 와서 또 수비를 해주고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전기성의 스로인. 다시 터치아웃. 전반전 이제 34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2대2 동점 상황. 자, 반칙입니다. 자, 지금 김창 선수가 헤딩하는 과정에서 밀었죠. 예. 다시 강원FC의 공격. 서범인, 김민호에게. 자, 전방에서 압박. 공 지켜내는 강원FC입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줍니다. 자, 패스 끊겼고요. 서울 이랜드 역습 상황. 오른쪽, 자, 이 패스가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 지금은 파울이에요. 아, 반칙이네요. 정찬일 선수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최치원 선수가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를 할 때 조금은 패스 세기가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치원 선수 아직까지 언더 23 선수이기 때문에 좀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최승인. 중앙에서 그대로 슛!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해남 선수와 지금 선수가 공간으로 파고들어 움직이면서 몸속을 놔두지 못했기 때문에 예. 슈팅을 가져간 겁니다. 최승인 선수가 또 한번 직접
골문을 노려봤습니다. 자, 세 명의 선수를 잘 제쳐놓고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찼는데 벗어났습니다. 골킥 멀리 헤딩 경합. 자, 지금은 머리끼리 부딪혔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충돌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충격이 있겠는데요. 최치원 선수는 지금 코에 쪽에 출혈이 지금 생겼고요. 예. 아 지금 눈 찢어진 것 같죠. 아, 예, 눈 쪽에 좀 찢어진 것 같네요. 아, 이동준 주심이 예. 다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지금 좀 어허. 두 선수 모두 고의성은 없고 공만 보고 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자,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강원의 의무 트레이너는 괜찮다고 벤치고 사인을 보냈고 우선은 서울 1회인데 최치원 선수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석종 선수는 일단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치원 선수가 눈쪽 오른쪽 예. 눈쪽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충돌이 있으면서 찢어진 것 같아요. 자, 경기를 계속 소화할 수 있을지. 자, 두 선수 모두 공만 보고 뜨죠. 지금은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자, 지금은 네, 최치원 선수가 좀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일단 군대를 가만히 보고 상태를 보고 있는데 양 선수가 모두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충격으로 부딪혔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출혈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마틴 레니 감독은 최치원 선수는 뛸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예, 교체를 해줄 것 같아요. 예, 들 것이 들어갑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지금은 응급차를 지금 예. 대기심이 부르는 거 보니까는 생각보다 지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는 더 이상 뛰기는 어려울 것 같죠? 자, 두 선수 모두 공만 보고 가격을 서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응급처치가 안 되고 꼬매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바로 구급차가 예. 들어오거든요. 자, 최치원 선수 오늘 언더 23세 선수로 마틴 레니 감독이 기회를 줬는데 그렇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이 조영기 선수의 동점골 상황에서 또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최치원 선수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자, 구리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일단은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눈쪽 위가 많이 찢어진 것 같아요. 예. 선수 본인이 참 가장 아쉽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경기에서 저렇게 또 부상을 당해서 나가면 본인 마음이 제일 안타깝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최치원 선수 또 몸놀림도 가벼웠고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줬는데 걱정이 되네요. 자, 일단은 김재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죠. 최치원 선수 대신 김재성 선수가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재성 선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수원전을 대비해서 후반전 말미에 좀 투입을 시켜야 될 김재성 선수였는데 예. 뜻하지 않은 최치원 선수의 부상으로 지금 전반전에 들어갑니다. 전반전 이제 40분 가까이 흘렀고요. 서울 이랜드의 프리킥으로 경기는 재개되겠습니다. 자, 최치원 선수의 부상 소식은 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프리킥 앞쪽으로 길게 헤딩 차단해냈습니다. 자, 그대로 달립니다. 자, 스피드를 타려보는데요. 해난 빨라요. 자, 해난 오른쪽 측면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자, 지금은 크로스가 수비에게 걸렸고요. 다시 한번 이재한 왼쪽에 보비 앞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그러나 골키퍼에게 연결. 다시 공격권은 서울 이랜드의 차지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전기성, 이재한, 김창욱, 김지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중원의 무게감을 가져가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예. 올 시즌 이 서울 이랜드의 미드필드 라인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재성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가슴으로 받았고 직접 파고듭니다. 김민재, 자, 넘어지지 않았어요. 김민재 깔아줍니다. 자, 동료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코너킥까지 생각하는 크로스였거든요. 예. 자, 반대 가야 돼요. 반대 가야 돼요. 김민호 왼쪽으로. 자, 업사이드 아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지호, 지호 받았습니다. 자, 슈팅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비까지 제치는 장면은 확실히 좋았는데 마지막 예.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합니다. 자, 자, 제치면서 지금은 중심을 살짝 잃은 것 같아요, 지우 선수. 지금은 정기성 선수의 좋은 수비였어요. 예. 자, 여기서 첫 번째 볼터 주었고 제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예. 정기성 마지막에. 선수가 예, 몸을 날리면서 좋은 수비 보여줬네요. 하나 살려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슛까지 연결이 됐다면 또 곧바로 1대1 찬스였죠. 아, 확실히 지우 해난 위협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한 번에 붙여주는 이런 패스가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지금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왼쪽에서 도비. 김재성 센터서클 부근에서 다시 짧게 내줬습니다. 자, 이재한 빠져 들어갔고요. 왼쪽에서 자, 보비를 봤습니다. 보비 그대로 크로스. 자, 조금 길었습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 아, 지금은 코너킥이죠. 예, 마지막에 지금. 이완 선수 가슴에 맞고 나왔기 때문에 코너킥으로 예,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양팀 오늘 확실히 공격 축구 재밌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에 이완 선수에게 살짝 맞고 나갔습니다. 뒤에 지금 바짝 최우승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클리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왼발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헤딩! 골키퍼 잡아냅니다. 지금은 이상기 선수의 좋은 선방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멀리 차줬고요. 김재성의 헤딩 다시 떨어졌습니다. 해난. 자, 돌아서는 과정. 그러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서울 이랜드 앞쪽 멀리. 그러나 이한샘이 클리어 해냈습니다. 자, 지금은 두 명의 압박 수비 이겨내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뒤쪽으로 볼을 돌립니다. 자, 최치현 선수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전 추가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은 주어질 겁니다. 예. 자, 빨리 클리어 해야 됩니다. 골키퍼 김현성이 멀리 쳐줬습니다. 흘려주는데요. 그대로 터치아웃. 전반전 이제 정규 시간은 다 흘렀습니다. 아, 추가 시간 6분이 주어집니다. 최치현 선수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아, 자, 반칙이죠. 파울이에요. 최승인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오늘 최승인, 지우, 해난, 강원의 쓰리톱이 모두 예.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이어가겠습니다.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6분이면 또 골이 터지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서범인의 오른발이 준비합니다. 그대로 슛! 골!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한석종 선수거든요. 한석종 선수가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자, 스코어 3대2. 지금 사실상 서부민 선수가 그냥 슈팅을 때린 건데. 예. 자, 한석종 선수 다이빙 헤드 정말 멋지게 슛을 성공을 시킵니다. 자, 서부민의 프리킥이 지금 골문 안쪽으로 향해 갔는데 이걸 한석종 선수가 다이빙 헤딩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서부민 선수 강력한 크로스. 와, 달려 들어가면서 저걸 어떻게 막을까요? 자, 막을 수 없는 헤딩이었습니다. 한석종 선수가 오늘 경기 교체 투입돼서 벌써 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석종 선수의 시즌 4호 골로 3대2 강원FC가 한 점을 다시 리드합니다. 전반전인데 벌써 다섯 골이거든요. 예. 난타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 원주 종합운동장이네요.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이 세트피스 상황을 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몇 골이 더 터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확실히 강원은 뒤집게 많이 먹고 많이 넣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어요. 캐리 챌린지의 후반 막판에 닭봉 축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한 어깨싸움. 강원FC가 공 따냈습니다. 한석종 뒤쪽으로. 자, 앞쪽에서 해난이 받았고요. 자, 앞쪽으로 붙여줬는데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보비 터치가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어받는 이완. 지우가 두 선수 사이. 자, 넘어졌습니다. 반칙. 지금은 조금은 정규 선수가 아쉬운 수비입니다. 예. 이미 지우가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파울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리터 패스가 나가게 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지우 선수가 영리한 플레이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전에 세 번째 골이 나왔을 때 조금 뒤쪽이긴 합니다만 예. 최근 들어서 강원이 세트피스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범인 곧바로 올려줍니다. 반대편 포스트로. 자, 헤딩 떨어졌는데요. 자,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공격대 파울이네요. 김민재 선수죠. 자, 지금은 높게 했는데 한성 선수의 손에 좀 맞기도 했네요. 예. 자, 지금 최승인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김민 선수 뒷발을 찼어요. 예. 전반전 추가 시간도 이제 4분이 흘렀고요. 아직 2분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에만 다섯 골이 터지고 있는 오늘 경기죠. 자, 지금은 클리어 과정 수비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해난 오른쪽 측면 코너킥입니다. 자, 지금도 전민성 선수인데 언더 23 선수거든요. 예. 확실히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는 주고 있는 마틴 레니 감독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경험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실수였고 걷어내긴 했습니다만 코너킥으로 재개되겠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김현성 골키퍼가 오늘 경기 데뷔전인데 전반에만 3골을 먹으면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데뷔전을 치르고 있네요. 앞쪽으로 깔아줬습니다. 돌아서다가 김재성 선수가 뺏어냈고요. 다시 김현성 골키퍼. 헤딩. 골 살려냈습니다. 김재성 흘려주고 전기성 다시 중앙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전기성 앞쪽으로. 그러나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멀리 벗어나지 못했고요. 왼쪽 측면 김민재. 보비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전진하는데요. 자,
이미 강원의 수비가 대열을 갖춰 있거든요. 예. 중거리 포로 한번 열어본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차단이 됐고 침착하게 볼을 지켜내고 있는 해난. 왼쪽으로 깔아줍니다. 지우 볼 이어받고, 자, 지우가 천천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자, 이어졌습니다. 코너킥이죠. 골라인 아웃. 아, 골킥을 선언하네요. 예, 골킥이군요.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 모두 흘렀고요.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강원FC가 3대2로 한 점차 리드를 잡은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아, 서울 이랜드 이재환 선수의 PK골로 인해서 달아났던 서울 이랜드인데 예. 바로 이동진 선수를 빼주고 한성종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 강원팬으로서는 전반전에 3대2 전반치고 상당히 많은 골이 났죠. 그렇습니다. 리드를 하면 전반전을 마칩니다. 전반에만 5골이 나고 있는 오늘 경기 후반전에는 또 어떤 골 축제가 벌어질지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즈가 서로에 대한 리스펙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구라는 드라마를 만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리스펙트야말로 진정한 축구의 힘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축구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 검색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그라운드에 들어가거나 유물질을 던지면 안 돼요. 병, 캔 형태의 음료 및 하향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알려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주세요. 어린이 안전사고 또는 위화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신고해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K리그 로봇과 분리와 함께 만들어요. 상처는 언제 어디서나 생길 수 있죠. 빠지고 베이고 예고 없이 생기는 상처에 처음부터 메디컬 감싸주 상처를 빠르게 하얗다는 상처에 처음부터 메디폼 한국 원디파
내 꿈과 함께 해줘서 행복해. 네가 곁에 있어서 참 든든해. 언제나 내 곁에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자, 2015 현대 올림픽 K리그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먼저 마지막 홈 경기, 강원 FC 홈 경기, 하프다이즈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탄생하셨지만, 오늘 하프타임 이벤트는 우리 샤이니 리노군과 함께 합니다. 멋지겠어요. 서두르는 멋지겠습니다. 멋지고. 자, 우리 샤이니 리노군이 오늘 하루 골키퍼가 되시고요. 우리 팬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차는 겁니다. 막았을 때 세레머니들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꼬르렀기 때문에 세레머니들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혹시 기자님 좀 하셔도 될까요? 아 됐나요? 네. 자 달려주시고 자 첫 번째 하실 분은 우리 도예석 우리 예석이 친구 아유 꼬마 친구 네, 우리 가족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예정이. 한번 옷을 좀 미리 좀. 네. 우리 예정이 몇 살? 일곱 살. 네. 저기 있는 저녁 알아요? 아니요. 안다, 그래. 저기 있는 저녁 알아요? 네. 엄청 유명한 동네 알죠? 네. 골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우리 일곱 살 친구입니다. 자, 이제 벗어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자, 우리 친구, 일곱 살 친구.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 예선 친구 여기서 찾는 걸로, 여기서 찾으면 되죠? 자, 우리 첫 번째 예선 친구를 찾습니다. 일곱 살 어린 친구, 준비하시고, 골 넣은 다음에 막 좋아해야 돼요. 골 나오면. 출발! 아유!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다원님. 우리 팬이신 것 같아요. 학생인가요? 네, 팬이죠? 아유. 우리 저기, 샤이니의 민호, 너무 좋다. 근데 이거는 가장 좋다. 막 한 가지 정도. 목소리. 그래요. 자, 팬이십니다. 과연? 잠깐만. 민호 학생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준비해주고 달면서 슛! 자기들끼리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권혁규. 오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지금 뭐 FC 여기 클럽 친구예요. 여기서 찾는 겁니다. 5학년 친구 축구를 지금 클럽에서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우리 자신 없어요? 준비! 출발! 오, 자세 나오는데, 오, 그래, 멋져요. 자, 이어서, 다음은 우리 이민영. 네. 네, 여자분, 팬이신 것 같은데, 뒤에서 분명히 부탁드려요. 조금만 뒤에서. 골 넣을 거라는 생각을, 오빠가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넣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세요. 준비! 출발! 자 다음은 어디죠 우리 한 네, FC에서 자 유소년 클럽의 친구입니다. 몇 학년? 5학년 친구 준비! 한 마지막이에요? 한 번 됐어요? 자 한 FC입니다. 첫 번째 친구 준비하시고 출발! 와 너무 좋은 친구 아니야? 감사합니다. 좋으세요. 성공! 자 우리 하늘 부시에서 마지막 친구가 도전을 합니다. 몇 학년? 아유 그 친구 붙고 있어요? 안에서 네. 준비하시고 아 뒷발을 짚고 나와서 아 멋지네요. 출발!
자,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제가 여기 오셨어요. 여기 많은 강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원정 경기 찾아주셨는데요. 조금 어떤지 간단하게 이거 팬 여러분 한 번씩 소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현이입니다. 네. 그 마지막 홈 경기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같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강원 FC 열렬한 팬인데 올 시즌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요. 내년에 강원 FC가 꼭 K리그 일부로 꼭 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강원 FC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샤넬의 민호군과 함께한 강원 FC 홈경기 하프라이 이벤트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3대 2기가 후반전에는 3골 더 넣어서 6대 2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차나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FC 파이팅! 2015 현대올림픽 K리그 챌린지 마지막 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FC와 서울 이랜드의 경기고요.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전 3대 2로 강원 FC가 한 점을 앞선 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예. 자, 이제 후반전이 곧 시작이 되겠고요. 강원FC는 또 한 명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김윤호 선수 대신에 장혁진 선수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다섯 골이 터질 정도로 오늘 양팀 모두 마지막 라운드답게 상당히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후반전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후반전은 진영을 바꿔서 강원FC가 오른쪽으로 서울 이랜드가 왼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해난 뒤쪽으로 서범인 이한센. 앞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중앙에서
전진 패스 끊겼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강원FC가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3연승 모두 역전승인 만큼 정말 역전의 명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선취골을 뺏긴 이후에 3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5골이 나온 양팀이거든요. 예. 확실히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슛! 아, 지금도 빗나갑니다. 빗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슈팅이죠. 예. 이재한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강원FC는 사실 오늘 경기를 뭐 진다고 해도 사실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오늘의 뭐 동기부여라고 하면 이곳 원주에서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고 또 팀 4연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승지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있고 예.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시간대에 오늘 캐릭 챌린지의 마지막 게임이 다 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수원FC가 경남과 1대1이지만 예.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놓고도 수원이 져야 순위권 싸움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일 플레이오프전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경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서보민 스피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공간 연결 연결이 됐습니다. 해난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자, 양팀이 마지막 라운드답게 상당히 뜨거운 전반전을 보여줬고 다섯 골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골 축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로인 길게 헤딩. 자, 멀리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도 서범희 선수가 K리그 챌린지에서 어깨가 가장 좋은 선수예요. 예. 거의 상대 진영 후반전에는 거의 뭐 크로스 코너킥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예. 터치아웃입니다. 다시 강원FC의 공격. 오른쪽 서범인. 자, 서범 선수 원래 공격수 아니겠습니까? 예. 백종원 선수가 오늘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수비수로 나와서 열심히 잘해주고 있네요. 자, 왼쪽 지우. 자, 돌아서지 못하게 막아 세우는 전기성인데요. 돌아섰습니다. 지우 측면 파고들다가 멈춰섰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내주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지우. 세 선수가 달라붙는데요. 협력 수비. 그러나 다시 한번 지우에게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파울이죠. 걸려 넘어집니다. 자,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강원FC가 전반전에도 좋은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선수가 팔을 썼죠. 강원FC의 프리킥. 자, 서보민 선수와 지우 선수가 네 번째 골을 향하여 왼손이 있죠. 자, 서보민과 지우. 지우는 비켜주고요. 서보민 선수가 오른발로 그대로 슛! 멀리 벗어납니다. 골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한 슈팅을 예, 과감한 시도를 해봤던 서보민. 이랜드의 골킥. 그대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조영기 선수가 신장이 좋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미드필더 진영으로 내려오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강원의 수비와 붙어서 조금 세컨볼 싸움을 좀 임해줄 거에 줘야 될 것 같고요. 최영 선수가 조금은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이동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재한이 흘려줬고요. 김창욱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전기성의 얼리 크로스. 일단 헤딩 따내고 있는 강원FC. 해난이 앞쪽으로 연결. 아, 이제 패스 좋아요. 자, 중앙으로. 자,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요. 계속해서 달리는 최승인. 앞쪽으로 내주고 지우. 지우 오른쪽 봤습니다. 아, 여기서 헤딩으로 끊겼습니다. 자, 보기는 잘 봤습니다만 연결이까지는 되진 않네요. 자, 강원FC 3톱이 또 한 번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고요.
자, 미드필드 진영에서의 강원 선수들이 패스웍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뭐 3경기에서 5경기의 강원 형태를 보시면 예. 후반에는 미드필드가 거의 없고 맹공을 펼치면서 최종 수비 라인과 최종 공격수 라인이 상당히 공수 공간이 넓었었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은 3대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정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공격, 왼쪽에서 김민재. 창욱이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반대편에 있는 김재성 선수를 보고 오픈킥을 때려준 건데 예. 김재성 선수는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평상시에 지금 현재 오늘 서울 이랜드의 멤버는 사실상 좀 주전들이 좀 많이 빠진 그러니까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수원 FC와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대비한 그런 예,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호흡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아요.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를 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뭐 홈에서 경기를 해야지만이 유리한 상황이고 그렇죠. 3위를 해야지만이 4위 팀이랑 싸웠을 때 무승부만 해도 2위와 예. 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마틴 레니 감독이 이 수원과의 경기를 대비해서 아예 팀을 따로 만들어서 훈련을 했다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의 물론 이 백업 멤버들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젊은 선수를 또 기회를 주면 또 감독에게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넓은 공간으로 빼줬고 석보민. 자 지금 수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원FC와 경남의 경기 수원FC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2대1로 앞서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원이 3위 자리를 확실히 붙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자, 수원FC가 승리를 한다면 3위를 자력으로 확정 짓게 되죠. 자 대구와 부천 아직까지 1대1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상주의 관계자들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자 대구는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아 최근 대구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려운 경기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K리그 챌린지 우승팀이 과연 또 어느 팀이 될지 대구와 상주 자 아직은 대구가 우승을 확정짓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자 보비가 이어받기 전에 클리어를 해내고 있는 이한샘 왼쪽에서 조양기 붙여줬습니다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아, 패스 좋아요. 미스 최승인 반대편 지우 있어요 지우 있어요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연결이 빠르게 달립니다. 되네요 지우가 왼쪽에서 이어받고 크로스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올려줍니다 헤딩 골키퍼 선박 자 지우의 좋은 크로스 최승인 선수의 마무리였는데 지금은 서울 이랜드 FC의 김현성 골키퍼 아 슈퍼세이브입니다 자 최승인의 머리에 정확히 배달이 되는 크로스였는데 아 김현성 골키퍼가 중요한 선방을 또 하나 해줬습니다 자 김현성 골키퍼도 오늘 첫 데뷔전이거든요. 예. 좋은 모습, 골은 뭐 실점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선방력 좋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도 또 지우 선수의 기습적인 슛을 또 하나 잘 막아냈고요.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뒤로 빼줬습니다. 후반전은 이 강원 FC가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금 한 골 앞서고 있습니다만 더 대량 득점을 하려고 지금 예, 준비 중인 것 같네요. 정찬일 뒤쪽으로 내줬고 오른쪽으로 자 지금도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정말 좋죠. 서보민 자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자 뒤쪽에서 일단 걷어냈습니다. 김재성이 골키퍼에게 흘려주고 김현성 골키퍼가 멀리 공을 보냈습니다. 반칙 서보민 앞쪽으로 길게 오른쪽에서 이어받는 최승인 측면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다시 뒤로 흘려주고 서보민 자 앞쪽 연결됐습니다 자 공간 흘려주는데요 수비가
넘어지면서 공을 터치라인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후반 들어서 강원 선수들이 확실히 공격의 패턴이 다양화됐고 예. 특히 중앙이면 중앙, 좌우면 좌우 지금 여러 가지 공격 패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의 포백 라인이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비 라인을 지치게 하고 있는 강원 FC의 공격이고요. 자, 서보민 선수 K리그 챌린지 클래식 통틀어서 가장 어깨가 좋은 선수거든요. 자, 이번에도 길게 붙여줍니다. 골키퍼 펀칭 슛! 최승인! 자, 서보민 선수의 정말 좋은 어깨. 자, 지금은 해나 선수의 오버헤드킥이고 예. 최승인 선수는 축하를 주러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4-2로 앞서가는 강원FC입니다. 자, 서보민 선수의 롱스로인이 그대로 이 해난 선수의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최은근 감독 지금 오늘 경기까지 이기면 4연승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리그 초반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리그 가져갔으면 좋겠고 좀 아쉬울 겁니다. 해난 선수의 시즌 8호 골이 터지면서 2점 차로 달아나기 시작하는 강원FC입니다. 다시 보시죠. 서보민 선수의 정말 잘 좋았고 지금 사실상 김현석 골키퍼가 좀 잡아줬어야 되는 볼이거든요. 그렇네요. 여기서 놓쳤기 때문에 해난 선수가 무제 집중하지 않고 오버헤드킥. 아, 지금은 해난 선수의 감각적인 킥이었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도 두 골을 터뜨렸던 해난 선수인데 오늘도 골을 추가합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4-1, 3-1, 0-0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원은 확실히 서울 이랜드를 잡는 확실히 천적관계네요. 그렇네요. 오늘 경기에서도 4골을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강원FC고요. 사실 오늘 전력이 서울 이랜드는 베스트 멤버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이미 지금 다음 주 수요일날 있을 플레이어 구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반격을 가해보는 이랜드인데요. 깔아줍니다. 자, 연결됐고요. 자, 보비 접어놓고 슈팅까지는 못 가네요. 자, 일단 왼쪽 김민재 골라인 근처에서 크로스 골킥이네요. 자, 지금은 마지막에 김민지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갔죠. 예. 자, 지금 상태로 이 경기들이 끝난다면 수요일에 있을 준 플레이오프는 수원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도 이제 교체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를 준비를 시킨다는 것은 최유상 선수 아니면 조현기 선수를 빼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자, 김재성이 흘려주고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김재성 연결됐고요.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 다시 한번 흘려줍니다. 자, 슈팅까지는 못 가네요. 자, 일단 맞습니다. 2선에서 이지안이 왼쪽 보고 좋습니다. 태클로 걷어내고 있는 강원 FC. 자, 서보민 나이스 태클이죠. 예. 자, 서울 이랜드의 선수 교체입니다. 보비 선수가 그라운드를 벗어나고 있고요. 타라바이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마틴 려니 감독입니다. 자, 오늘 보비 선수 왼쪽 측면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타라바이 선수가 교체해서 나오네요. 예. 김민재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최승인의 헤딩. 지우의 터치 그리고 왼쪽에서 연결됐습니다. 앞쪽 공간 패스 그러나 수비에게 살짝 걸렸습니다. 타라바이 선수를 투입하면서 다시 공격의 활로를 뚫어보려 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이한세 선수 늘어나죠. 예. 또 여유가 있어요. 서범민의 패스 수비 차단. 오늘 원주종합운동장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찾아줬는데 강원FC 홈팬들로서는 상당히 좀 깊은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도 많이 나고 경기도 양팀 모두 수비를 지향하지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김현성 골키퍼의 실수거든요. 예, 클리어가 지우 선수에게 전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출전하는 김현성 선수고 또 언더 23세 이하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를 졸업한 93년생 젊은 선수인데 오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뭐 K리그 클래식도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올 시즌은 유독 K리그 챌린지가 훨씬 더 재미있는 예.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앞쪽 공간 연결 최승인
자, 이어받기 전에 수비에게 클리어 됐고요. 높게 떠올랐습니다. 자, 석범인의 클리어. 자, 인간 투척기죠. 아, 체구는 작은데 어깨가 정말 좋아요. 자, 타라바이 선수가 공간을 잘 보고 연결해줬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타라바이 흘려주고 김민재, 최유상, 타라바이에게 두 선수가 협력 수비, 공을 따냈습니다. 골킥. 후반전 16분이 흐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타라바이도 올 시즌 서울 이랜드 FC에서 상당히 많은 골들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늘 항상 긍정적인 모습이 보기 좋은 선수예요. 예. 올 시즌 17골을 기록하고 있는 타라바이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와 함께 서울 이랜드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주민규 선수도 올 시즌 서울 이랜드 FC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예. 오늘은 벤치 멤버 있긴 합니다만 부상은 아니고요. 다음 주 있을 수원과의 플레이오프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창단 첫 해인데 어쨌든 이 주민규라는 스타를 또 배출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고향 하이FC에서 뛰었는데, 예. 올 시즌 서울 이랜드에 오면 상당히 득점력을 과시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서 김민재 이어받고 중앙으로 달립니다. 짧게 흘려주고 이재한, 오른쪽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차단해내고 있는 이완. 자, 반대 보겠죠. 자, 반대편. 자, 열어줬습니다. 지우 잘 봤어요. 지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지우 직접 달리는데요. 박스 안쪽 태클 피하면서. 자, 그러나 마지막 수비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지금 슈팅까지 가져갔어야 되는데 슈팅 타이밍이 조금은 늦춰졌고, 예. 또 박스 안에 접근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패스 연결을 못하는 지우입니다. 그러니까 지우 선수가 좀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뭐 클래식에서의 뭐 진출을 위해서는, 예. 지금 좌우에서 흔들어주고 스피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박스에 들어갔을 때 조금 해결해주는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쪽으로 연결. 최유상. 자, 오른쪽. 서울 이랜드 FC 최유상 선수도 K리그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티네리 감독 리그를 불문하고 좋은 선수가 있으면 유망주를 발굴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마티네리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그라운드에 조양기 선수가 떨어져 있거든요. 자, 조양기 선수가 걸려 넘어졌는데 지금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양기 선수입니다. 자, 주심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자, 다시 보면 김원균 선수와의 충돌이었고, 아, 지금은 무릎 쪽인 것 같죠? 왼쪽 무릎 쪽에 충격을 받은 조양기 선수입니다. 자, 양팀 모두 아직까지는 한 장의 교체카드는 남아있습니다. 예. 자, 앞서 전반전에 최치원 선수도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졌는데 조양기 선수는 일단 절뚝이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민규 선수를 바로 준비를 시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조양기 선수를 빼주겠죠.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올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영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주민규 선수가 투입이, 예, 됩니다. 곧바로 투입이 됩니다. 올 시즌 22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랭킹 2위에 올라있는 주민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상 조나탄과의 득점, 뭐 캐릭터 챌린지 득점 1위, 2위 싸움을 계속해왔고, 예. 하지만 사실상은 조나탄에게 득점왕을 내줘야 되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폭발적인 이 득점 페이스를 보여줬던 주민규 선수인데 10월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0월에 주민규 선수가 부진을 좀 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역시 팀도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득점 부분에 조금은 더 따라가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선수가 K리그 챌린지 무대에서 지금 22골. 예. K리그 챌린지는 총 한 팀에 4번씩만 대결해서 40라운드를 치르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 두 경기 한 골씩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자, 주민규 선수가 투입이 돼 있는 서울 이랜드고요. 이제는 주전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성과 타라바이 그리고 주민규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김민재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자, 다시 한번 2선 서범인이 걷어냅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온 공 지우 선수가 따냈습니다. 자, 전기성과의 수비인데요. 골키퍼가 멀리 걷어냅니다. 자, 정기성 선수도 언더 23세 이하 오늘 뭐 왼쪽 오른쪽에서 예. 지우를 상당히 막는데 어려움을 많이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 따냈습니다. 강원 FC. 자, 제 선수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최승인. 자, 연결되고요. 오른쪽에 해난. 중앙에서 살짝 찍어줍니다. 헤딩. 자, 다시 해난이 어깨 싸움을 이겨냅니다. 자, 해난 선수가 자, 이델 패스. 아, 지금도 이델 패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해난 선수 보시면 몸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신장과 제공권이 좋은 선수인데 기본기가 갖춰져 있고 본인 힘이 약한 것을 위치 선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 볼을 잘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리한 선수예요. 자, 해난 선수가 후반전에 팀의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고요.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른발 슛!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코너로 코너킥을 이어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김민재 왼발 수비가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을 따내고 있는 김창욱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떨어진 공 자 타라바이 자 그대로 슛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서범인 선수와 위치 잘 서줬죠. 예 타라바이가 일단 뒤쪽으로 내주고요. 전민광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전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지우가 빨라요. 자, 온사이드인데요. 지우가 자 지금은 볼 잡는 과정에서 예. 핸드링 파울입니다. 팔 쪽에 맞았습니다. 지우의 핸드볼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다시 공격 이어가는 서울 이랜드. 타라바이 성큼성큼 들어가다가 중앙을 보고 줬습니다. 자 돌아선 주민규 왼쪽에 이재한 왼발 크로스 가슴으로 받고 뒤로 내줍니다. 오른발 슛 옆으로 자, 벗어납니다. 지금은 최효성 선수가 리턴 잘 내줬고 주민규 예. 선수가 골키퍼 위치를 보고 오른발을 감아찼거든요. 예. 자 보기는 잘 봤습니다만 킥의 정확도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주민규 선수가 투입돼서 첫 번째 슛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리턴 정말 잘 내줬죠. 예. 달려들어오면서 인프런트로 감았는데 예. 사실상 이상기 골키퍼는 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조금만 더 감겼다면 골문 안쪽으로 향할 수도 있었던 킥이었는데요. 헤딩. 자 타라바이가 공을 기다립니다. 자 하지만 볼 따내고 있는 한석종 앞쪽으로 연결 지우 선수가 이어받습니다. 그대로 슛!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지금도 지우 선수는 김현성 골키퍼가 좀 나와있었기 때문에 칩킥을 시도를 했는데 예. 이게 좀 짧았죠. 이 강원FC의 3톱이 함께 움직이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재한 오른쪽으로 연결 전기성 짧게 김창욱과 이재한이 주고받습니다. 오른쪽 비현이 선수를 받습니다. 좋고요. 전기성 크로스 그루슛 그러나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모처럼 정승 선수가 오버래핑 가담에서 좋은 크로스 올려줬고 예. 또 잘라 들어가면서 최우상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지금은 이한샘 선수가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한샘 선수가 태클로 저지를 잘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크로스 낮게 잘 줬고 잘라 들어가면서 돌려놨는데 이한샘 선수의 나이스 태클이에요. 서울 이랜드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반대편 포스트 골키퍼 펀치. 자, 지금은 이미 김재영 선수가 코너킥을 예. 하는 과정에서 볼이 밖으로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골키퍼 선언된 겁니다. 그렇군요. 농구 규정에서는 공이 밖으로 나가도 아웃이 아니지만 축구는 골라인 밖으로 나가면 아웃을 판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기 골키퍼 대신 계속해서 이한샘 선수가 골킥을 처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은 이상기 골키퍼가 약간 몸에 이상을 느낀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기 선수가 킥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계속 이한샘 선수를 킥을 시켰거든요. 예. 자, 하지만 오른쪽 지금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릎 쪽 이상이 있는 건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강원은 교체 카드가 한 장이 남아있습니다. 강원FC의 이상기 골키퍼 일단 의료진이 투입이 됐고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골키퍼를 어차피 교체 카드 한 장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강성광 골키퍼가 있거든요. 예.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기 골키퍼는 일단은 계속 뛰어 보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선은 뭐 벤치에서 최용 감독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골키퍼 코치들도 있거든요. 예. 우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전기성 오른쪽으로 패스. 한 번에 길게 넘겨줍니다. 일단 수비를 해내고 있는 이완. 자,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 자, 지금은 손에 맞았거든요. 예. 자, 지금 박스 안쪽이었는데요. 지금은 한석종 선수의 손에 맞긴 했습니다만 주심은 그대로 인플레이 시켜줍니다. 다시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후방으로 공을 이어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자, 서울 이랜드도 맹공 퍼붓고 있죠. 예. 오른쪽에서 이어받았습니다. 이재한. 다시 뒤로 빠져나오면서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골포스트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최우상! 자, 지금은 크로스 정말 좋았고 최우상 선수가 달려 들어가면서 또 헤딩 슛 시도했거든요. 예, 서울 이랜드의 만회골이 터졌습니다. 최우상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4-3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자, 지금은 골포스트 안쪽을 맞고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한 선수의 지금 크로스 정말 좋았고 최현수 선수 돌려놓는다는 것이 골포스트 맞고 또 반대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예. 자, 순간적으로 최유상 선수를 놓쳤던 강원FC의 수비진입니다. 아, 상당히 높은 타점에서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원의 벤치에서는 이상기 골키퍼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체 카드 한 장 남아있고 지금 계속 오른쪽 지금 다리를 거슬리게 계속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강성관 골키퍼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 골키퍼의 모습인데 계속 지금 오른쪽 다리를 풀고 있죠. 아, 지금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릎 쪽에 이상이 있는 건지를 잘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만 예.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슛에 반응이 조금씩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중앙에서 이어받은 해난. 그대로 슛! 골키퍼! 옆으로 쳐냈습니다. 해난 선수의 좋은 슈팅. 김현성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예. 잘 차고 잘 막았네요. 아, 해난 선수가 조금은 먼 위치였는데 직접 노려봤습니다. 몸을 날려 막아냈던 김현성 골키퍼. 다시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FC에게도 추가골이 필요합니다. 왼쪽 측면 지우. 오른발로 크로스. 골키퍼 잡아냅니다. 김현성 앞으로 짧게 굴려줬고요. 왼쪽에서 이재한. 김민재에게 연결. 자, 수비 제쳐내면서 김민재가 지금 주고받는 패스였는데 김민재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진행. 자, 앞쪽으로 넘겨줬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자, 지금 강성광 골키퍼가 몸을 좀 들푼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빨리 몸 풀고 있네요. 아, 한 장 남은 교체 카드 골키퍼를 바꿔주려 하고 있는 강원 FC입니다. 자, 앞쪽에서 이어받았고요. 자, 공간 연결. 자, 슛! 아, 빗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아. 골킥이 선언되네요. 예. 자, 김영균 선수의 좋은 수비였고 지금은 타라바이 선수의 움직임 더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공간 뒷공간으로 갑작스럽게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다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최영 선수가 기가 막히게 노루 패스 넣어줬고 타라바이 선수 슈팅하면서 아, 마지막에 타라바이 선수 맞았네요. 예. 아, 김원균 선수가 좋은 수비를 해줬습니다. 아하. 자, 이상기 골키퍼가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상기 골키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자, 이제는 바꿔야겠네요.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았고 또 골키퍼는 특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치료가 교체하지 않으면 가능하거든요. 예. 아, 오늘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상기 골키퍼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계속 뛰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바꿔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성관 골키퍼가 투입됩니다. 올 시즌 11경기에 출전해서 10골을 실점했던 강성관 골키퍼 후반 32분에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FC는 교체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자, 양팀 모두 교체카드를 모두 다 꺼내들었죠. 예. 자, 힘차게 골킥을 처리한 강성관 골키퍼. 자, 김계성이 앞쪽으로 한 번에 열어줬는데요. 자, 이한샘에게 끊겼습니다. 이완 김원균이 멀리 차줍니다. 헤딩. 자, 지금은 지우 선수의 업사이드 판정이죠. 예. 다시 서울 이랜드의 공격 주민규가 떨어뜨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완이 한 발 앞서 걷어냅니다. 터치아웃. 공격권은 강원FC. 후반전 이제 33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줍니다. 자, 지금은 조금 위험한 패스였죠. 예, 타라바이 선수가 공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연결됐고요. 해난 오른쪽 측면. 자, 수비 사이 빠져나오는데 자,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왼쪽에서 이재한. 자, 타라바이가 이어받았고 자, 달려들다가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드리블이 길었죠. 자, 후반전 이제 34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부천과 대구의 경기는 1대1 동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강원이 예. 전반전에 지금 최천에서 부상으로 해서 6분 늦게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예. 거의 끝날 시간인데 대구는 지금 아직 골이 없이 지금 1대1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대구가 부천을 잡지 못한다면 상주상무가 승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상태로 경기가 끝나면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우승팀은 상주상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이변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대구 FC가 이 시즌 막바지에 상당히 좀 많이 덜미를 잡혔어요. 정말 좋은 흐름을 유지하다가 막바지에 정말 힘들게 가고 있거든요. 아직 예. 막 경기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만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6분, 저 현재 85분 정도 갔거든요. 예. 출간까지 시간까지 약 8분에 10분 정도 남은 상황일 텐데 끝까지 아 우리 올해 K리그 챌린지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주 상무 선수들도 참 마음을 많이 졸이고 있겠어요. 오늘 경기가 없는 팀인데.
뒤쪽으로 내줬고요. 자, 지금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최승희의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한 번의 패스를 스태핑하자마자 과감하게 슈팅 찬스로 가져가는 최승희 선수거든요. 예. 하지만 발에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4대3 한 점을 뒤져있는 서울이랜드 공격 계속 이어갑니다. 태클로 저지 터치아웃 됐고 타라바이가 멀리 던져줬습니다. 자, 공간 연결이 됐는데 자, 수비가 공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넘어졌어요. 다시 수비 실수. 자, 지금은 김원균 선수죠. 김원균 선수가 클리어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죠. 예. 자, 흘려주고 김재성. 그러나 한 발 앞서 이완이 걷어냅니다. 계속되는 이랜드의 공격. 전기성의 크로스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전달됐습니다. 김재성 측면 연결. 자, 전기성이 일단은 김창훈에게. 자, 주민규 선수죠. 주민규 오른쪽으로. 자, 강원FC도 이제 수비 전열을 상당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 지우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반칙. 카드 나오겠죠. 예. 노란색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이동준 주심. 양기훈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우 선수가 빠져 들어갔다면 곧바로 또 기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하게 지우 선수를 잡아 끌었던 양기훈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뚫렸더라면 골키퍼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가 예. 주어집니다. 자, 다리를 완전히 막아 세웠어요. 자, 이번에도 지우 쪽을 겨냥합니다. 가슴으로 받고 최승인 앞쪽으로 띄워줍니다. 헤딩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서울 이랜드 김민재. 강원FC도 이 지우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역습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지우 선수가 워낙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예요. 자, 지금은 최윤상 선수가 걸려 넘어졌고요. 김홍균 선수가 주어졌습니다. 경고를 받네요. 예. 오른쪽 측면에서 김재성 앞쪽 띄워줍니다.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김민재. 자, 지금 손에 맞았어요. 김민재 선수의 핸드링 파울이에요. 예.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을 범한 김민재. 자, 볼 잡는 과정에서 예. 예, 왼손에 맞았어요. 강성관 골키퍼. 자, 지금은 곧바로 역습입니다. 센터에서 점프 슛! 골! 득점골! 자, 지금은 강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주민규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후반전 39분에 동점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대4거든요. 예, 오늘 정말 많은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정찬일 선수 안타까운 실수죠. 자, 지금 보세요. 주민규 선수 접어놓고 예. 마무리. 지금 골키퍼 위치를 보고 역시 주민규 선수 하나 있네요. 주민규 선수의 시즌 23번째 골이었습니다. 가볍게 제쳐놓고 왼발로 마무리하는 주민규. 자, 강원FC도 공격을 이어갑니다. 오른발 슛! 크로스가 위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최승인 선수 너무 힘을 들이고 욕심 부렸죠. 예. 자, 강원FC도 이 4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지금은 다시 동점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실수로 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뼈아픈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동점이 됐고요. 자, 타라바이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오늘 양팀이 전반 초반에 페널티킥이 한 번씩 주어졌던 것이 자 오늘 경기 이 골축제 예고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다운 정말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와 강원FC. 김재성의 프리킥 헤딩 그대로 슛. 자 걸렸고요. 자 곧바로 지우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우는 수비 손에 맞았다고 지금은 어필을 해봤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수원FC는 한 골을 달아 지금 3대1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시간상으로는 3, 4위는 바뀌지 않는데 KL 클래식에서 1위와 2위 지금 대구가 예. 아직까지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장혁진 천천히 접근 오른발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김현성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예, 김현성 선수가 오늘 데뷔전인데 정말 인상적인 선방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혁진 선수 정말 판단 좋게 지금 잘 찼거든요. 예. 자 타라바이 오른쪽 측면 벌려줬습니다. 후반전 42분이 지났고요. 김창욱 다시 흘려주고 얼리 크로스. 자 지금 제대로 클리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반대편에서 자, 이어간 김민재 돌아섰습니다. 주민규 자핑을 돌면서 다시 한번 김민재에게. 김민재 선수 볼 소유력 좋죠. 예. 자 강원FC도 일단은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 이랜드가 내 측면에 역전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공격 작업하고 작업 전개하고 있는 서울 이랜드. 김재성의 크로스 너무 깊었습니다. 강성관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헤딩 떨어뜨려준 공 오른쪽에서 서범인이 이어받았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지우 선수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태클로 저지 코너 플래그 맞고 지금은 코너킥이죠. 코너킥이네요. 자 지우 선수가 오늘 90분 내내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5번째 골을 넣어요. 갑니다. 골! 전민광 선수가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강원FC의 코너킥 기회. 서범인 올려줍니다. 헤딩 자 세컨볼 오른발 슛 자 굴절됐고요. 다시 서범인 패스가 됐네요. 자 그대로 반대편 보고 줬는데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서범인 선수가 욕심을 낸 크로스였어요. 예. 그 양팀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합니다. 여기서 빗 맞아서 예. 완벽한 패스가 됐어요. 서범인 선수가 크로스를 시도해봤지만 아 너무 강했습니다. 자 좋은 터치 왼쪽에서 기회를 만들어보고 있는 아 빠졌습니다. 옵사이드 상황. 아하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자 지우 선수의 억울한 표정이 보였는데 자 강원이 지난 FC 안양과의 경기에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간에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예.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 후반 추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네요. 예, 11분 합쳐서 11분의 추가 시간인데 오늘 경기 100분입니다.
자 빠져나왔고요. 자 느낌상 골이 더 날 것 같죠. 자 왼쪽에서 지우가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치고 달립니다. 지우의 크로스 자스비. 자 지금 코너킥이에요. 손에 맞긴 했습니다만 주심은 그대로 인플레이 시켜줍니다. 지우 선수가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지우 선수의 스피드를 막지 못했어요. 크로스 올라왔는데 아 손에 맞았는데 그대로 인플레이 시켜주네요. 홈팬들은 골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코너킥 기회. 후반전 이제 추가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라옵니다. 헤딩! 크로스바 위로 지나갑니다. 최승인 선수가 높이를 이용해서 헤딩 슛을 날려봤습니다. 자, 수원과 경남은 수원이 3-1로 경기가 종료가 됐네요. 예, 이렇게 되면 수원FC가 3위 자리를 자력으로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우승과 준우승 싸움입니다. 아, 대구 아직까지 부천구 1-1이에요. 아, 예. 정말 아, 부천FC가 마지막에 또 이렇게 발목을 잡네요. 자 만약에 대구가 오늘 경기 무승부되면 상주 상무가 다득점 원치기에서 승점은 67점으로 갔습니다만 예. 플레이오프 진출하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대구로서는 정말 아주 충격이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 이랜드는 4위를 이제 확정 지으면서 준 플레이오프는 이제 수원에서 치러지게 되겠고요. 자 다시 앞쪽에서 지우가 이어받았는데 또다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그대로 인플레이 시켜줬고요. 막판까지 골을 노리고 있는 양팀. 오른발 크로스 헤딩! 타라바이의 헤딩이었는데 지금은 옆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제 경기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원FC가 오늘 경기 승리함에 따라서 서울 이랜드는 자동으로 4위를 확정 지었고요. 창단 첫 해임을 감안하면 뭐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창단 첫 해 아직 뭐 플레이오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클래식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범인 자 왼쪽으로 흘려줬습니다. 좋아요. 한석중 왼쪽 지우 박스 안쪽 지우의 슛 골키퍼 잘 잡아냈습니다. 김현성 강원FC 이 홈팬들의 아쉬워하는 탄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자 그대로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이한샘 반대편 길게 넘겨줍니다. 지우가 가슴으로 받고 자 지금 지우 쪽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예. 지우 오른발 슛 아 지금도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우 선수 욕심부리네요. 예. 자 동료들을 보기보다는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우 선수입니다. 아 최윤겸 감독의 강원FC도 올 시즌 이제 최윤겸 감독의 부임 첫 해였는데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만 마지막에 또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뭐 저희가 경기 전에 최윤 감독을 만나봤습니다만 예.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한국 축구를 좀 초반에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예. 아, 팀을 다시 이제 적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최윤경 감독도 막판에는 정말 저력 있는 축구를 보여줬어요.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되는 강원FC입니다. 오른쪽 크로스 골키퍼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중간에서 차단이 됐습니다. 자 왼쪽 측면 추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접근합니다. 지우 따돌리면서 자 그러나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양기훈이 정확한 태클로 공을 따냈습니다. 아 지우 선수가 마지막에 욕심을 많이 내네요. 자 왼쪽으로 이어주는 패스가 자 지금은 반칙이죠. 자 이한선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예. 자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나게 되면 아쉬운 쪽은 강원입니다. 그렇습니다. 4-2 상황에서 지금은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역전을 거듭한 경기였습니다. 이제 후반전 예고된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고요. 앞쪽으로 길게
자 지금부터 헤딩으로 갑니다. 자 헤딩으로 그러나 한 발 앞서 골키퍼에게 전달했던 양기훈. 자 주심이 시계를 한번 봤고요. 강원FC로서는 이 창단 첫 4연승에 도전하는 경기였는데 일단은 아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서울 이랜드가 자 마지막 코너킥일 것 같은데요. 김재성 선수가 준비합니다. 오른발 올라옵니다. 헤딩. 자 클리어가 되면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4-4. 강원FC와 서울 이랜드의 시즌 44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결국은 무승부로 양팀의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자, 사실은 서울 이랜드는 수요일 시즌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는데 강원이 4-2로 앞서는 상황에 아쉬운 정찬일 선수의 패스미스 한 방이 이렇게 예. 좀 이길 수 있고 4연승을 갈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을 좀 아쉽게 마무리합니다. 네, 결국 주민규 선수의 동점골이 오늘 경기 무승부를 읽어냈고요. 이렇게 되면서 강원FC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서울 이랜드는 이제 수요일에 수원FC와의 3, 4위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강원FC는 올 시즌 이렇게 되면 7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고요. 자 지금 대구가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우승팀의 향방인데 자 사실상 지금 저희 경기장 경기가 늦게 지금 추가 시간 더 주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K리그 챌린지 마지막 상주 상무의 역전 우승으로 올 시즌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아직까지 끝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아 대구 어렵네요. 자 이렇게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의 정규 시즌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4-4로 오늘 서울 이랜드와 강원FC의 시즌 44라운드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뭐 양팀 선수들 오늘 리그 정규 리그는 마지막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멋진 공격 축구의 진수를 보여줬고 유종의미를 거둔 것 같아서 좋고 또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리그 4위 확정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예,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수원 FC와의 경기를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올 시즌 K리그 챌린지의 정규 시즌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수요일에 있을 준 플레이오프를 시작으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저희 스포티비에서 계속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FC와 서울 이랜드의 시즌 마지막 라운드 맞대결 4-4 무승부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문성환 해설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